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574페이지 공기좌미 냉동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좌미 냉동설비는 20회, 21회, 22회 자 시험에는 기출이 되지 않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관련 법령을 만들면서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이 공조미 냉동설비 포함이라는 것을 법령에 넣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지만 뭐 간략히만 공부를 해두도록 해두십시오. 그러면 공기조화설비, 자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설비를 우리가 공기조화설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름에 냉풍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따라서 냉동설비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냉동설비 파트. 그래서 이 파트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 공기 조화에 대해서 알맞게 만드는 이 사요소 개념. 그럼 공기조화 사요소는 일단은 온도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온, 온도를 맞춰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습도.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쾌적을 느낄 때는 뭐 공기도 동일하죠. 그래서 이 습도가 필요합니다. 습도.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기류 속도 또는 풍속이라고 표현하죠. 적정한 풍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의 청정도 개념이 됩니다. 공기의 뭐 청정도 또는 뭐 청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청결도. 그래서 이네 가지가 공기조화 사요소 개념이 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습공기 선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습공기 선도란 것은 습기하고 공기의 상태를 자, 이 습기하고 공기의 상태를 선으로, 그림도자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습공기 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5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 이 표가 습공기 선도가 됩니다. 습공기 선도. 그래서 이제, 습기하고 공기의 상태를 우리가 선으로 그림으로 나타냈다고 해서, 뭐, 습공기 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습공기 선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습공기 선도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보통 어떤 우리가 뭐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공기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공기 선도에는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근고 온도는 일반 온도계로 나타낸 것이 근고 온도입니다. 그래서 습도의 영향 같은 걸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근고 온도가 있고 습고 온도가 있습니다. 습고 온도. 자, 습고 온도란 것은 온도의 감온부에다가 온도계가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 옛날 온도계 많이 보셨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천이나 솜으로 이제 감싸놔서 물을 뭉쳐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가 건조했을 때 수분이 증발되겠죠. 그러면서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걸 고려한 온도가 습고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근고 온도하고 습고 온도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고 온도하고 습고 온도의 관계는 근고 온도가 높고 같을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근고 온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습고 온도보다는. 그래서 보통 이 포화 상태일 때, 자, 포화 상태일 때는 근고 온도하고 습고 온도가 동일하게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습도 100%일 때는 동일해집니다. 그런데 보통 근고 온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노점 온도. 자, 보통 노점 온도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노점 온도입니다. 자, 대기 중에 수증기, 습공기가 계속 수증기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설이 맺히는데 그 온도를 노점 온도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점 온도는 이설이 맺히기 시작하는 도를 노점 온도라고 칭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 금고온도하고 노점 온도를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이것도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금고온도 개념하고 노점 온도하고 비교했을 때 금고온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포화 상태일 때는 보통 같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보통 습도 이제 100%일 때는 습도 개념이 이제 100% 상태일 때이 100%일 때는 이세 가지 온도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고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노점온도가 이것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금고온도가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같은 상태에서 모든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고온도가 최고 높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습구온도 순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노점온도 이렇게 노점온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습공기 선도에서 나타나는 온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세 가지 온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도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유효온도. 자, 유효온도는 effective temperature에서 인간의 이제 보통 감각 지표로 나타내는 체감 온도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습도나 기류나 온도 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인간의 이 체감 온도를 표현한 것이 유효온도 effective temperature가 되는데 이 유효온도는 습공기 선도에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감각 지표인 체감 온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은 습공기 선도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낼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는 자, 엔탈피 이런 거 나타. 엔탈피라는 것은 에너지 학계죠. 그래서 보통 현열하고 참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엔탈피입니다. 엔탈피. 전열량을 엔탈피라고 표현합니다. 자,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 그리고 잠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우리가 잠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이 되겠죠? 자, 습공기에는 이미, 자, 예를 들어서 수증기가 되기 전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현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전기로 되면서 잠열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습공기에는 이미 현열과 잠열 두 가지의 엔탈피가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탈피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현열비 개념은 이게 현열비가 되겠죠? 그래서 현열하고 잠열 엔탈피를 둬가지고 여기에다가 현열을 두면 이것이 현열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공기 선도에 바로 이 현열비 이런 것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점, 엔탈피하고 이런 규정이 간단히만 일단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습도에서는 이런 상대 습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 습도는 상대적인 습도죠.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내의 실제 수증기량을 갖다가 실제 수증기량을 자,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으로 나타낸 거예요.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의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이것이 상대 습도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자, 실제 수증기량이 다르더라도 자, 공기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 습도를 나타냅니다. 그럼 공기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실제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상대 습도는 우리가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난방을 했을 때 건조해지는 게 바로 상대 습도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지구상에 있는 일반적인 생물들은 전부 다 상대 습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했을 때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가열하면 현재 이 공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그대로 있는데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 습도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철에는 감기 잘 없는데 겨울철에 자꾸 코딱지가 생기는 이유가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공기를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공기를 냉각했을 때는,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난방기를 가동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건조해지지만 난방기를 끄게 되면 건조하지 않은 이유가 상대 습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절대 습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절대 습도. 자, 절대 습도는 일반적으로 이 변화가 없어야지 절대 습도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절대 습도는 건조 공기 1kg당에 얼마만큼의 습공기하고 비율을 나타낸 거죠. 수증기 얼마 포함된 이것이 절대 습도인데, 자, 절대 습도는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한다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지 절대 습도는 변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습기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뭐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우시면 가습기는 사용해야죠. 그래야지 절대 습도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냉각을 해도 절대 습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냉각해도 절대 습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절대 습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가습이나 감습이 필요해요. 가습을 하거나 감습을 했을 때 변화가 생겨요. 가습이나 감습을 하면 절대 습도 변화는 있습니다. 절대 습도가 이때는 변화합니다.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이제 579페이지에 보시면 뭐 조닝 개념이 나옵니다. 조닝. 자, 조닝이란 것은 다름 아닌 이 공조의 조닝에서는, 자, 기본적인 이겁니다. 에너지 철학 목적으로 존을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공급해주는 것을 우리가 존잉이라고 합니다. 존잉. 그래서 보통 급수의 존잉이나 급탕의 존잉은 급수 압력, 그 압력의 균등화, 특히 저층부의 압이 가대해지죠.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존잉을 하지만, 공조의 존잉은 에너지 절약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게 되어있지만 에너지는 절약적인 차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있을 때, 자, 1층 같은 데는 부하가 커져 막 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냉방을 하고 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를 많이 해줘야 되죠. 그런데 부하가 적은 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뭐 남성 코너층 이런 데는 사내 별로 없거든요. 그럼 부하가 적죠. 그런데 동일하게 공급해주면 에너지 낭비가 많을 겁니까?
그래서 이제 부하가 큰 데는 좀 많이 공급해 주고 부하가 적은 데 조절해 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존잉의 목적이다. 그래서 공조 존잉의 목적은 명심하십시오.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간략히 알아두시면서 그러면 에너지 절약 방안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580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건물의 존잉이 에너지 절약 방안 중에 하나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자, 이번에 공조 방식이 나오죠. 자, 공기 조화 방식, 공조 방식은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이, 자, 단일 득도 중에 죄송합니다. 단일 득도 방식 중에 가변 풍량 방식이 있습니다. 자, 가변 풍량 방식. 자, 가변 풍량 방식이라는 것은 자, 부하량에 따라서 우리가 이 송풍량을 변화를 주는 방식입니다. 가변, 변화를 준다. 그죠? 풍량의 변화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보통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열 해수 장치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겨울에 난방을 했습니다. 난방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환기를 하게 되면 난방된 열이 에너지가 손실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환기는 하되 이제 열은 해소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보통 저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전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전열 교환기. 그래서 전열 교환기를 사용하는 거야. 보통 이것을 뭐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는 이건 전열 교환기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전열 교환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열 교환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전열 교환기는 보통 요거는 공조 설비를 할 때입니다. 공조 설비를 할 때. 환기는 하되 열은 해소하는 장치가 전열 교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에너지 이제 절약 목적으로 우리가 열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히트 펌퍼들이죠. 히트 펌퍼. 자, 히트 펌퍼는 보통 이겁니다. 자, 우리가 냉동기 이런 거 돌릴 때 이제 열을 응축기에서 방열을 합니다. 그럼 방열하는 그 열을 갖다가 난방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히트 펌퍼란 것은 열 펌퍼로서 고온에서 저온이나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이동하는 펌퍼를 히트 펌퍼 또는 열 펌퍼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히트 펌퍼는 이 난방 시에 성적 계수들이 좋아집니다. 특히 왠가하면 벌어지는 열을 난방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축기에서 방열을 하는데 열을 방출하는데 그 열을 난방에 활용하면 좋겠죠.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외기 냉방이 나오죠. 외기 냉방. 자, 외기 냉방이라는 것은 자, 보통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라고 해서 외기 냉방은 이겁니다. 보통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은 외기는 차갑다는 겁니다. 여름이 아닌 이상. 그러면 이 차가운 외기를 끌어들여서 냉방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봄이나 뭐 가을 또는 뭐 겨울은 잘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봄, 가을을 중간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 냉방 부하가 발생이 됐다. 보통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인데 막 진짜 엄청난 세일을 한다. 폭탄 세일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벌떼처럼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봄, 가을에도 냉방 부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냉동기를 돌려서 냉풍을 만들게 되면 에너지가 소비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운 외기를 그대로 끌어들여서 냉방에 활용하자. 이것이 바로 외기 냉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에너지 절약 목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 조합 부하 계산에서는 자, 냉방 부하를 계산할 때하고 난방 부하를 계산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냉방 부하 적인 측면하고 자, 난방 부하 이 두 가지를 구할 때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부하 계산 시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을 가질 수 있느냐. 자, 그러면 냉방 부하를 구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가 계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의 일사라든지, 일사에 의한 부하, 태양열에 의한 부하라든지, 그래서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체 사람에서도 36.5도에 37.5도지 온도이죠. 그렇다 보니까 열을 생기죠. 인체에 의한 부하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여름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냉방부하 계산시 이거는 다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포함을 시키지만 난방부하 계산시 위에 이 네 가지 요소 뭐 일사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인체 여름기기죠.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기한 부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거죠. 난방을 할 때는 이 요소들은 취득 열량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안전율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난방 부하 계산 시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지 않고 안전율로 둔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하 계산 시 열 간류 열이 자, 공간에서 다른 벽체나 고체를 통해서 다른 공간 이동해 나가겠죠? 그러면 열 간류에 의한 이 계산을 할 때,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실내 온도하고 외기 온도가 있을 거면 그 차이만큼, 온도 차만큼 열이 이동해 가겠죠? 그러면 그때, 자, 이 냉방 부하를 계산할 때, 이 냉방 부하 계산 시는, 여기에서는 주의할 것이 겁니다. 태양열에서 데워지게 되면 굉장히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이겁니다. 외기 온도를, 상당 외기 온도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상당 외기 온도. 그러면, 자, 벽체나 옥상 슬래버가 태양열에서 데워지게 됩니다. 가열이 되면 우리가 그 온도가 대략 60에서 70도씨까지 복사열에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외기 온도가 30몇 도씨가 되더라도 굉장히 온도가 높죠. 그래서 들어오는 열이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외기 온도를 사용할 수가 없고 그 태양의 복사열을 고려해 준 온도를 상당 외기 온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반면에 난방부하 계산시는 일반 외기 온도를 적용해서 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왜인가 하면 겨울에는요, 추위가 왔다 해서, 자, 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영하 5도씨가 되는데 얘가 영하 30도씨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태양열에서 데워지면 열이 축적될 때는요, 데워지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가 추울 때 영하 더 내려가면 혁명합니까? 냉동기 돈 적게 들어가는 방법 아닙니까? 영하 5도만 가해도 영하 30도 막 이렇게 내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유념 깊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뭐 난방이나 다른 거하고 연결된 위주로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하시면 돼. 다른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내는 것이 없습니다. 공조및 냉동설비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트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저 파트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디 파트를 좀 보시는가 하면 페이지 606페이지 보면 한기 쪽이 나옵니다. 한기.
자, 이제 환기는 일반적으로 다 해야 되죠. 공조 및 냉동 설비와 관계없이도 기본적으로 환기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환기는. 그래서 여기 환기적인 측면은 자연 환기가 있고 기계 환기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 환기는 뭐 창문 열어서 환기하는 게죠. 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게 자연 환기죠. 여러분들 아파트 뭐 거실이라든지 맞죠? 침실 이런데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게 자, 자연 환기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자연 환기적인 측면은 보통 일단은 자, 적어지 되죠? 자, 개구 면적과 유속에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개구 면적이 커지면 환기량은 당연히 증가되겠죠, 맞죠? 그리고 이제 유속이 이제 빠르면 공기 흐름이 빠르면 당연히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두 가지 개념은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뭐 공기 밀도 차나 온도 차, 그래서 뒤에 차가 나오면요,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뭐다 비례는 반비례 관계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환기량은. 그래서 다 비례 관계인데 일반 비례 관계야, 제곱근의 비례 관계야, 그 차이점이죠. 그래서 모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 무슨 차, 온도 차, 밀도 차, 개구 수직거리 차, 차란 단어가 들어가면 제곱근이다. 그래서 모르시면 차도 우리나라에서는 뚜껑이 필요하죠. 오픈카 달리면 겨울철에 추워 죽습니다. 우기 때는 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뚜껑이 있다. 이게 루트, 제곱근이 루트, 뚜껑이잖아요. 그래서 차란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명심해서 접근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기에는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다. 제1종 환기 개념이 있고요. 제1종 환기. 제1종 환기가 있고, 제2종 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종 환기. 그리고 제4종 환기에서 네 가지 환기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제1종, 제2종, 제3종 환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자, 기억하실 것이, 자, 이겁니다. 극기 쪽 있고, 배기 쪽. 자, 배기 쪽이 있겠죠? 그러면, 보통 제1종 환기는 극기를 자연극기 하는 거예요. 자연극기 하고, 이제, 기계극기 하고, 기계극기를 하고, 이것도 기계배기를 하는데, 그럼 제1종 환기는 기계극기는 송풍기예요. 그리고 배기의 기계는 배풍기라고 칭합니다. 배풍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다 양쪽 다 기계를 쓰는 걸 제1종 환기라 해요. 이것을 병용식 환기 이렇게 칭합니다. 병용식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제2종 환기는 기계로 극기를 하고 자연 배기 하는 것을 우리 제2종 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풍기로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겁니다. 배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 배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종 환기는 자 기계 자 이거는 자연극기를 해주고 기계 배기를 하는 것으로서 자자 뭐다 극기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풍기를 통해서 빨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제3종 환기고, 그다음에 이제 둘다 이거는 자연으로 하는 거죠. 자연극기, 자연배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기구를 통해서 하고 배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제4종 환기가 자연환기예요. 얘가 자연환기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 2, 3종 개념이 기계환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계환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병용식, 둘다 양쪽 다이 2종, 3종을 그래서 병용식이라고 하고, 이거는 억지로 기계로 잡아넣죠. 그래서 보통 압입식 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입식. 그리고 제3종 환기는 기계로 빨아냈습니다. 그래서 흡출식 환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흡출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1종 항기인 병용식 항기는 어디에 쓰는가 하면 무창층 건물들. 자, 이런 무창층 건물들은 제1종 항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병원의 수술실 같은데, 병원의 이런 수술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병원의 창문이 있는 거 못 봤죠. 그래서 병원의 수술실적인 측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제2종 항기죠. 제2종 항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이런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이나 뭐 공장의 이런 무균실들 이런 데는 제2종 항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3종 항기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뭐 주방이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 주방, 주방이나 욕실과 같은 데 이런 데 있습니다. 자, 뭐 화장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주방에는 가스레인지에서 뭘 끓이고 그러죠. 그러면 가스에서 부하 마이너스 압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이런 암모니아 가스 이런 거에서 부하 마이너스 압이 걸리죠. 그러면 여기는 부하 마이너스 압이 걸릴 때인데, 마이너스 압이 걸릴 때는 자, 제2-3종 항기로 해서 빨아내야 돼요. 아니면 그 냄새가 실내로 다 옮겨가는 거네.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방에 후드 설치하죠. 그리고 욕실에 환기팬 설치해서 빨아내는 거, 이것이 제3종 항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07페이지 보면 항기 기준과, 거기서 이제 필요 항기량 해서 607 상단 나오죠. 그러면 필요 항기량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필요 항기량. 필요 항기량 측면은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필요 항기량은 자, 실의 용적 최적이 되겠죠? 실의 최적. 자, 용적 개념이죠. 용적. 용적에다가 자, 이제 항기 횟수를 곱해서 구하도 됩니다. 항기 횟수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항기 횟수는 보통 신축 공동주택 등에서는, 100세대 이상 된 신축 공동주택 등에서는 이 항기 횟수가 시간당 0.5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가 항기 횟수예요. 그러면 실의 최적 용적이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0.5를 곱하시면 필요 항기란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그다음 그러면 항기 횟수는 자 이렇게 되겠죠. 항기 횟수 N의 개념은 자 필요 항기량을 갖다가, 그래서 필요 항기량을 우리가 실의 최적으로 나눠도 되는 거죠. 실의 용적 최적으로 나눠도, 이것이 바로 항기 횟수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필요 항기량을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CO2 농도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시는가 하면, 자, 실내 CO2 발생량, 실내 CO2 이 발생량을 갖다가, 발생량을, 자, 보통 허용 농도, 그래서 이제 보통 허용 농도가 보통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허용 CO2 농도, 마이너스 외기 CO2 농도를, 자, 그래서 빼줘서 하면 돼. 그래서 이걸 외우기 힘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탄산가스 농도 차이죠? 큰 데에서 작은 걸 빼가지고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 항기량을 구하는 식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을 뭐 간략히 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잠깐 휴식하고요. 610페이지 수송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